순천향대 천안병원이 16일 환경부로부터 2021년 지정받은 성면환경보건센터와 권역환경보건센터의 현판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성면환경보건센터는 올해 재지정으로 13년째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전국의 성면피해 우려지역을 대상으로 주민건강영향전수조사를 마쳐 6천여 명의 성면피해 의심자, 3,200여 명의 성면피해자, 1천여 명의 잠재적 성면피해자 등을 발굴했습니다. 또 지속적인 추적검사 및 사후관리를 통해 성면폐진환 환자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해오고 있습니다. 권역환경보건센터는 2021년 새로 지정됐습니다. 2025년까지 5년간 충남 전역의 환경보건 이슈 해결을 위한 정책 기반을 구축하고 각종 환경오염, 환경사고 등에 대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담당합니다. 우리 병원은 성면환경보건센터와 권역환경보건센터의 원만한 운영과 충실한 활동 지원을 위해 새 기구인 환경의학연구소도 설립했습니다. 환경의학연구소 개소식을 겸한 현판식은 코로나19로 인해 외부 인사 없이 최소의 병원 임직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경과보고, 현판식 및 기념촬영 등의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이문수 병원장은 성면센터 운영을 통해 국내 최고의 환경성 질환 전문병원으로 성장하면서 국민 보건 향상에 기여해 큰 자부심을 느낀다며 환경 관련 선진 의료기술과 특화된 시스템을 활용해 두 센터를 운영하고 발전시킴으로써 국민 보건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에 더 크게 이바지하겠다고 말했습니다.